스피드 종목 10,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보면요. T로보틱스를 시작으로 SPG와 퓨런티어, JVM, 큐렉소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네요.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밀리에서재, 삼성물산, CJ E&M, 롯데정밀화, 코롱인더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? 자, 두 분이 이렇게 먼저 10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 오셨습니다. 이 종목들 보셨죠? 시청자분들,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추가 매수를 할까요? 아니면 계속 좀 기다려볼까요? 수익 중이면 수익 실현할까요?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. 두 분이 그런 내용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들어갈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고요. T로보틱스. 이 T로보틱스는 지금 마이너스 한 5%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말씀은 절대 못 드리겠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그 진공 로봇과 이송 모듈 개발 제조 업체입니다. 그러면서 재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LG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뭐 실적이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동사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이나 그 ARM 그 로봇 양산을 좀 시작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AMR입니다. AMR의 경우에 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지능형 로봇 개정안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좀 시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 공급과 양산 거점을 확대할 계획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T로보틱스의 경우에도 AMR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산업용 로봇과도 좀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접점을 확대한다는 것은 추후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동사의 경우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다음 주나 다음 주 중반 정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8일에 그 전환 청구권 관련된 20일 있는데 이게 행사했던 것에 대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환가액이 6,300원대다 보니까는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T로보틱스를 첫 번째 종목 오늘 당장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조정이 멈추면 접근해보도록 하는 전략 알려주셨어요. 자, 그러면 이번에 이성훈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? 밀리에서재. 밀리에서재? 말씀드릴 텐데 밀리에서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 어떤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한 기업이라고 그쵸.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가 좀 약간 정체돼 있는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현재 어떤 추가적인 하락 여력도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그 앞에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뭘 봤을 때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가장 큰 지표인 유료 구독자 수는 해마다 좀 증가를 하고 있죠. 2020년에 네. 27만 명에서 지금 작년에 52만 명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만 했을 때도 이 6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재구독률 또 이제 그 유료 전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밀리에서재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가져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은 기대감이 현실로 지금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장 이후에 어떤 주가에 대한 부침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신사업 쪽에서 성과가 기대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밀리에서재 얼마 전에 또 상장을 했던 종목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. 네, SPG이고요. SPG. 이 SPG는 감속기 생산 및 판매 업체인데 주요 제품으로는 산업용이 있고 의료기기 등에도 좀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로봇 산업용에 대해서 제품과 그 반도체 장비 그리고 공작기계 등의 주로 적용하는 그 유성 감속기라고 있는데 그 매출 비중이 한 약
11%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. 네. 그렇지만은 결국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감속기가 굉장히 좀 필요한 게 그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로봇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, LG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로봇 감속기를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. 네. 또한 산업용 로봇에 적용되는 중대형 그 고정밀 감속기의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및 자동차 라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엔 그 제품을 좀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 좀 추가로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굉장히 동사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로봇 쪽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로봇 쪽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도 T 로보틱스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.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좀 더 나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뭐 3만 원대 아래때 떨어진다 한다면은 그래도 좀 장기적인 흐름 관점을 봤을 때는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. 그러면 한 2만 6천 원대 잡고 진행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SPG 로봇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소개해 주셨어요. 역시 조정이 조금 더 나오고 조정이 끝나는 것을 보고 들어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. 자,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. 삼성물산. 우선 삼성물산이 오늘도 지금 12만 원을 돌파했죠. 그러면서 올해 또 이제 최고가에 대한 갱신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 다른 건설사들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지금 보내고 있긴 하지만 역시 삼성물산은 이 어떤 건설 쪽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, 뭐 상사, 패션 여러 사업 부분을 지금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네. 일반 건설회사 대비해서는 이 건설 업종에서 탑픽 올릴 때는 저는 삼성물산을 좀 말씀드리고 하겠고요. 특히 이제 뭐 상사 부분, 뭐 패션 부분 좀 계절적 이슈로 이제 3분기 때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3분기 때는 건설과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죠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상사 쪽은 어떻게 보면 상품가 약세 좀 영향이 있었고 이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고객이 좀 해외 여행이 좀 늘어나는 그리고 국내 소비 경기가 좀 침체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 실적이 좀 약간의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상사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큽니다. 네. 뭐 그리고 건설과 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골고루 평준화 됐을 때 이 기대감을 내년 상반기 때는 더욱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. 물론 이 부분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 되고. 네, 여기까지 삼성물산 한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. 네, 세 번째 종목은 퓨런티어인데요. 이 기업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. 특히 지금 최근에 그 기술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좀 좋은 모멘텀이 있는 것이 뭐냐면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동사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관련된 그 조립 장비 그리고 검사 장비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긴 하고요. 전장 사업부에 대해서도 삼성전기 그리고 그 세코닉스 등의 제조 라인을 한 2015년 때부터 좀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네. 이외에도 뭐 LG 이노텍에서도 좀 납품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상반기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0% 이상 급증을 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기적인 수주가 아니냐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사실 살펴보니까는 지금 6개월 내 매출로 인식되는 대부분의 그 기준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엔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전장용 매출에 대해서도 2022년 110억가량이었다면은 그 반기 정도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 당시 때는 170억 정도였거든요. 근데 지금 3분기 시점을 봤을 때 더 늘어났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년에 올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그 타이밍을 잡는다 한다면 2만 9천 원대 아래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퓨런티어까지 매수가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. 잘 참고해 주시고요.
자,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. CJ E&M 컨텐츠 관련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장민님께서 유튜브에서 15만 9천 원에 지금 비중이 20%다.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탈출을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을지 또 추가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답니다. 우선 뭐 CJ E&M이 그 시청자분의 전체 자산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. 네. 뭐 30-40%가 된다고 했을 때 아무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포트 안에서의 비중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이 그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탈출한다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보다 저는 우선 지금 비중이 30% 이상 있으시면 일단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 이하이면은 그래도 20% 정도까지는 올려도 추가 매수하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면은 지금 실제 E&M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티빙과 웨이브죠. 이거에 대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합병에 대한 이슈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이슈로 나왔지만은 이거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보다도 계속되는 뭐 여러 가지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이 부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거에 대한 효과로 지금 주가가 오른 감에서 지금 현재 섣부르게 덤벼드는 것보다도 이 실제 E&M의 기업가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미디어 컨텐츠 부분 뭐 타겟 20배로 잡았을 때도 이 실제 E&M의 목표 주가는 거의 이제 9만 7천 원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종목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합병에 대한 이슈보다도 이 기업 가치 면으로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그런 드리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우선 뭐 티빙 그리고 피프스 시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실적에 대한 터너라운드 땡. 네,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. 자, 장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의 여부는 우리 성욱 차장님 말씀해 주신 거 잘 듣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. 네, JVM인데요. JVM. 이 기업도 조정을 좀 더 받으면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네네. 것 같고요. 동사의 경우에는 그 병원 및 그 약국 업무에 따른 그 자동화 기기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. 요즘 뭐 약국을 간다 하면은 그 처방전을 내밀면은 그 통해서 이제 뭐 약사님이 약을 하나하나씩 놓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요즘은 그 기계에서 자동으로 착 해가지고 나오는 케이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.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한미사이언스이기도 한데 동사의 경우에 그 올해 7월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올랐던 이유가 그 아마존 미국 아마존에 대해서 약국에 ATDPS의 상업용 그 사용이 좀 시작됐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받으면서 크게 올라갔는데 그 이슈가 줄어들면서 지금 굉장히 좀 조정폭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그 아마존 파마시에 대해 에서도 동사가 제작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는 ATDPS에 대해서 상업용이 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데. 이제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대형 공장형 약국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소재 제약 분야의 유통업체와 그 로봇팔이 그 적용된 그 자동 조제기에 대해서도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 지금 윤 대통령님께서 11일에 이제 네덜란드를 방문하기 때문에 네, 네. 땡. 네. 여기까지 JVM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. 역시 조정이 좀 나오면 매수를 하는 접근을 알려주셨어요. 자,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. 그래서 롯데 정밀화. 네.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중국 요소수 통관 보류 소식이 나와지면서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네. 장 초반에 좀 상세 크게 가져간 이후에 약간 좀 조정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우선 롯데 정밀화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린 소재 사업 쪽에서의 수익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.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염소 계열 사업 쪽에서는 지금 약간의 업황이 좀 더딘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네. 우선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큰 변동폭이 많이 없었습니다. 근데 하지만 그린 소재 사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이 내년에 이 캐파에 대한
부분에 있어서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도 매끄럽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, 근데 이 가성소다나 ECH에 대한 시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네. 물음표이긴 합니다. 지금 현재 그나마 좀 기대했던 게 바로 이제 전구체였죠. 이 전구체향 수요가 증가로 이 가성소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한풀 꺾인 모습은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하지만 이 그린 소재나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는 이 물량은 지금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고, 그리고 롯데정밀화학도 뭐 인건비나 이런 이유로 위해서 이 공장을 지금 동남아시아나 여러로 이전을 하면서 이 효과 부분은 분명히 발휘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롯데정밀화학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.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? 네, 큐렉소인데요. 큐렉소. 이 큐렉소도 역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네. 말씀 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의료 로봇 및 그 의료기기 제조 판매 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라면 원재료, 그 유제품 원재료들은 좀 수입하며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근데 이 큐렉소에 대해서 결국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기술적 중심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국내 의료기기 유통시장 중에 비수기에 따른 매출이 좀 일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. 지난 8월 본사 및 그 연구소 이전을 통합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했던 것이 좀 포인트였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에 대해서 이러한 그 비용이 반영된 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 관절 수술 로봇인 그 큐비스 조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지난 네. 10월 말에 러시아 시가초로부터 인허가 획득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인허가 획득을 했지만 러시아는 뭐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지금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, 제일 주요한 포인트는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달 15일 때 편입을 하게 되면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,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긍정적인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15일 기점 전으로 주가가 만약에 잘 버텨준다면 그때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 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큐렉소까지 역시 오늘 반 소장님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들어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 다섯 가지를 처음에 가져오셨어요. 자,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섯 번째는요? 코롱인더. 코롱인더.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우선 그전에 좋지 않았습니다. 네.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코롱인더의 뭐 골프웨어나 어떤 골프 관련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골프 인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감소 추세에 그대로 지금 영향을 받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, 근데 지금 이 패션 부분 쪽에서의 기대감은 이 한파죠. 이 아웃도어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현재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. 지금 신규 브랜드 런칭이나 여러 가지 잘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이 4분기 때의 패션 부분 쪽의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, 그러니까 전분기에 이 적자의 흑자 전환은 거의 확실하고,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250억 가까운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코롱인더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는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중요한 게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타이어 코드나 그리고 이 아라미드 쪽에서의 이 증설을 그전에 많이 했죠.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6천억 가까이가 공장 증설이나 이쪽으로 투자가 됐었는데 네.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완화되는 과정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해지고 있고, 이 부분에 당연히 투자했으니까 회수를 해야죠. 이 내년 초부터는 이거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시장에서 이런 부분 다 예측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설 완공 시점쯤에서 매수나 이런 땡. 네, 네.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. 자, 두 분이 5개, 열 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,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.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.